일본 최고의 리더, 또한 세계 최고의 아메니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나카지마 가오로 더블 크라운 앰버서더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통역을 맡아주실 제일동포 출신으로 최초의 일본에서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하신 조규일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皆さん、こんばんは。日本からやってきました、中島かおるです。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온 나카지마 가오리입니다. 今日は、キムさん、そして王さんに、ゲストスピーカーとして、こうしてお話しできることを非常に嬉しく思います。 오늘은 김일두 사장님, 오영우 사장님 이렇게 멋진 스테이지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今日と明日と、2日間ミーティングがあるって聞いてましたけど、今日は、成功してる方が、こちらの方に来てるという聞きましたけど、本当でしょうか？오늘하고 내일하고 두번 미팅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오늘은 꼭이 사업에서 성공하시고자 하는 분이 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今日と、明日の話はですね、ちょっと違う、内容にし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今日は、その成功してる方、もしくは、これから成功しようとしてる人、アメの世界で言うと非常に、レベルの高い人ということで、シンプルな話を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내용을 다르게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성공을 이미 하신 분, 그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성공하자고 노력하시는 분을 위해서 어떤 의미로 약간 심플한 얘기를 오늘은 해드릴 예정입니다. と言いますのは、成功してきますと、どんどんどんどんいろんなものが要求されてきますから、それをさらに、超えていくことによって、さらに成功者になれるわけですけども、基本的なことを、つい忘れがちであるという、その基本的なことを今日話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계속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해나가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요구받죠.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오늘은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話はとても当たり前のようなことなので、ひょっとしたらあまりにも当たり前で驚かれ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でも成功してる人には忘れている言葉だと思います。너무기본적인얘기를하면은여러분혹시당연한이야기라고생각할지도모르겠지만성공을해나가면서우리는이기본적인것을잊어버리기도합니다. まず今日はですね、中島かおるが、こう成功するまでの間、自分の心の中で、大切にしてきたものを、実箇条と言いましょうか、実項目、語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오늘은제가아메사업을해오면서마음속에꼭간직하고온10개의사항10가지의어떤요소에대해서얘기를해드릴겁니다. ですから、順番に喋りますので、1番、2番、3番というふうに喋りますから、メモってください。순서대로제가이야기를해드릴겁니다. 꼭메모하세요. まず1番ですけども、やっぱりこの雨のビジネスというのは、リッチ・デボス自ら思いやりのある資本主義という、本を書いてますけれども、この思いやりのある資本主義というのは、これから、次の、世代に向かって非常に、重要な、役目を果たしていると思います。우선처음에제가말씀드릴것은리치데보스씨께서쓰신더불어사는자본주의라는책이있죠.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부터의 새로운 시대, 그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을 것입니다. 人に優しく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 사람에게 상냥하고 친절히 대한다는 거죠. 人間というのは誰かに優しくしてほしいといつも思ってると思います。あなたも誰かに優しくしてほしいといつも思ってると思うんですね。
ところが誰かに優しくしてほしいと思う前にあなたは人に優しくしているでしょうか우리는언제나살면서상대방한테배려받고싶다고언제나원하죠근데이런식으로사람들한테배려받기전에우리자기자신이사람들한테상냥하고친절히하고있는가여기를체크해볼필요가있습니다あなたが、人に優しくするということは必ずその人があなたに優しくするということです。우리가우선상대방한테상냥하고친절히대한다는것은상대방도똑같은것을우리한테해준다는것입니다あなたがグループの人に優しくするということがグループの人がまた自分のグループを優しくしていくわけですね。여러분께서그룹멤버들한테배려를해주시면은그그룹멤버들은또자기의그룹한테상냥하고친절히대하진않을까요あなたが優しくしなければグループの人は真似をしてしまうわけです。만약에여러분께서배려를하지않으신다면그룹도복제해버리겠죠まず、リッチ・デボスがですね、You can do it と言って、この You can do it だけでは足りないと。I will show you と。要するに、あなたはできますよといつも言ってるだけじゃなくて、ほら私がこうやって見せたでしょというね。自分がしてみせるっていうことは、このビジネスの基本なんです。リッチ・デボス께서 You can do it 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하지만、여기에 You can do it, I will show you が있음으로써완벽하게되는것입니다。너도할수있다하지만내가이렇게보여주마라는것이꼭있어야되겠죠あなた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見た人が自分にもできるかもしれないと思った人はたくさんいると思います여러분께서할수있다라는것을상대방한테보여주었을때아나도할수있구나라고믿어진다고느낀사람은아주많겠죠このビジネスは私にはできないと思ってるところにあなたができるところを見せたわけですからこれが一番、まあ、成功の秘訣かもしれません。과연이사업은할수있을까나한테적합한사업일까라고상대방이느꼈을때여러분께서스스로해보여줌으로써상대방에이건할수있다라는것을보인다는것이제일중요하지않을까요続いて2番目。그리고두번째。まず成功してくる人が必ず、そういう精神状態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焦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아무일을성공해나가시는분들은다이런정신상태로성공을해나가시는데초조해하지말자는것입니다この焦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のはもっとわかりやすく言うと比較を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이초조하지말고라는말을좀더알기쉽게얘기하자면은남과비교를해서는안된다는겁니다他人と比較をしてアムエをやってると方向を見失うことが多いわけです상대방과자기자신을비교하거나당황하거나서둘거나하면서아무일을하면은약간우리가방향을잃어버릴때가있습니다세계중에아나타와한人しか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이세상에서여러분은단한사람뿐이라는것입니다あの前私がウサギと亀の話をしたと思うんですね전에제가토끼와거북이에대해서말씀을드렸죠ウサギとカメが競争したわけです。トキはコブギが競争を했죠。どちらが先山に登るかということで、ウサギはあまりにも早くて途中でカメが来るまで寝てたわけですね。누가더산꼭다리에먼저가나라는경쟁을하고있었는데토끼는너무빨랐기때문에도중에서쉬었죠。起きた時にカメがもう山についててカメが勝ったという。まあ、昔のそういう話があったわけです。하지만、토끼が、일어났을때、거북이는벌써산위에도달하고있었다、도달했었다、라는옛날의이야기가있죠。この話は、何が言いたいかっていうのが、私は自分で勝手に作ったんですね。多分、普通ですと、油断を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話で終わるストーリー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普通は。이이야기는아마뜻이다를겁니다。진짜이이야기의뜻은아마거북이가천천히걸어가고있을때토끼가빨리뛰어버린것처럼너무의시되지말라는그게진짜뜻인데저는저나름대로하나의뜻을여기서발견하고있습니다でもなぜ油断したのか自分が勝つと思ったから油断したと思うんですねウサギは
토끼는 왜 도중에서 씌워버렸냐? 이것은 토끼가 아마 분명히 거북이한테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도중에서 씌인 겁니다. 中島カオル流に思ったことは、お互いが目的が違ってた競争してたわけです。 이것을 나카지마 가오루 류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각각 목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랐다는 것이죠. 우사기와 토니카쿠 카메니 카츠 코토시카 칸가에테이나이. 카메와 우사기니 카츠토와 모토모토 오모테마센카라 야마니 아가라나쿠테와 케나이 투코토가 카메노 칸가에다토몬데스요. 우선 토끼의 목적은 거북이는 틀림없이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거북이에 이겨야 되겠다라는 것이 토끼의 목적이었고요. 거북이는 토끼는 토끼한테 내가 이긴다는 건 어림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목적에 들어있지도 않고 다만 저 산 위에 도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거북이는 이 경쟁에 참가한 것입니다. 카메와 모토모토 경쟁してないと思うんですね. 사실 거북이는 처음부터 경쟁을 한 건 아니죠. 카메와 골에 반드시 たどり着く ということ 코미트したと思うんです. 거북이는 꼭 골에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것을 코미트 한 뿐이었죠. 아메와 그 카메のような 비즈니스で 人によって 스피드가 違いますけれども 반드시 자신은 あの山に登るということを 決めることが 중요です. 이 아메라는 사업은 이 거북이가 한 것처럼 거북이의 목표 도달한 것이 바로 이 사업의 스타일입니다. 자기는 다만 목표에만 도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메와 자신의 목표에 쓰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OK ですけど 경쟁으로서 비교하면 점점 焦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 이 사업을 여러분께서 하시면서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경쟁을 하는 것은 야무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죠. 続いて 3번目です. 세 번째. 3번目は 오고라나이, 오고라즈 ということで, それを 言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세 번째는 화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아, 고민하세요. 오고라즈는 이거죠. 오고라즈는 혼자 끝났어. 고민하세요. 화내지 말자는 거죠. 먼저 아메에 성공해 키마스토 자신은 성공してるんですけども 성공してない 人 見ると 쓰이 怒りたくなることがいっぱいあるわけですね. 여러분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 보면 화내고 싶을 일이 많죠. 근데あなたは最初から成功してたでしょうか? 하지만 여러분께서 맨 처음부터 이미 성공을 하셨던 것입니까? 多分あなたは最初はそんなにうまくいってなかったと思います. 여러분께서도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퍽 잘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마 미나산의 그룹에 음악을 잇대난 시도 아나타가 오코리다스도 다행한 것도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룹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을 모두 다 모아서 여러분이 혼낸다면은 그거는 아주 문제가 생기겠죠? 마즈私も経験してますけれど怒っている時に物事を決め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이것은 제가 쭉 경험해 온 것이지만 자기가 화내고 있는 상태 화가 난 상태에서 뭐를 결정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틀린다는 것이죠. 怒っている時の気持ちはただ怒ってる気持ちの延長しかありませんので冷静にはな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 자기가 화가 났을 때는 천천히 아무 생각을 할 수도 없이 자기가 화가 난 그 연장에는 화가 난다는 사실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할 그럴 객관적인 자기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どうしても怒ってる時に何か物事を決めたかったら次の日にしましょう.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화난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있다면은 그것은 화낸 그 다음 날에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次の日のあなたの考えてることの方がうまくいくと思います. 다음 날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것이 아마 정답일 것입니다. 続いて 4번. 그리고 네 번째. 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諦めないってことです.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무에도 음악을 잇지 않는 사람들의 9割가 이 타입입니다. 아무의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의 90%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アムウェイから辞めていった人は全部諦めていった人です。アムウェイを그만둔사람은전부이포기를한사람들입니다。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最後までやるということです。어떤일이있더라도마지막까지해낸다는것이중요합니다。まず諦めるということがどれだけ損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具体的に例えで説明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우선제가이포기한다는것이얼마나손해인가에대해서예를들어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A さんと B さんがいました。A 하고 B 가있었습니다。A さんがある主婦の方にアムウェイを教えました。A 가어떤주부께アムウェイを전달했습니다。そうすると、その主婦は私はあなたのようにはできないって言いました。이때이주부님께서는당신과같이저는사업을할수없습니다라고얘기를했습니다。あなただからアムウェイはうまくいくのよ。私はうまくいかないからって私はアムウェイはできないとその主婦が言ったんですね。그주부님께서당신같은사람은아무에서성공을할수있지만저는도저히성공을할수없습니다라고얘기를했습니다。A はそこで諦めてしまいました。그때그얘기를들은 A 는포기를해버린것입니다。じゃあまた何かの時にアムウェイの話を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別れたわけです。또다른기회에아무에를전달해드리겠습니다라고말하고그만둔것입니다。そして1年経った時に今度は違う B がまた同じ風にアムウェイを持ってたわけです。그리고1년후 B 라는사람이또똑같은아무에를전달했던것입니다。その時にまた B が B に対して主婦は同じことを言ったわけです。私にはできない。그때이주부님께서는이 B 한테또똑같은말을했던것입니다。나는도저히이아무에는할수가없다。ところがその時に B はどう言ったかと言いますと、あなたは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あなたの周りで成功したいという人はいないのですかって聞いたんです。하지만이때 B 는이주부님께어떻게질문을했냐하면은물론당신께서는이아무에를못할지도모르겠지만당신주위에혹시이아무에를하고싶은사람이안계십니까라고물었습니다。あなたは成功ということを真剣に考えなくても、あなたの周りで成功させたい人はいますかって聞いたわけです。당신자신의성공에대해서는그렇게생각을안하시더라도、당신주위에이아무에로서꼭성공을시켰으면좋을뿐、이기회를전달해주면좋을뿐、안계십니까라고물었습니다。そういえば、この間あなたとお話ししてたの若い男性は誰ですか？あ、あれは私の甥なんですけど、っていうことです。그러고보니까는지난번에당신이얘기하고있던그젊은분이분은누구시죠라고물었을때그주부님께서는아그거는저희조카입니다라고대답했습니다。じゃああなたはアムウェイの製品を使うディストリビューターとしてそしてその甥にはアムウェイのビジネスとしてチャンスとして伝えてみたらどうですかって言ったの。당신은アムウェイ제품을다만쓰시는애용자하지만이조카님께아무에를아주큰사업으로전달해보면은어떻습니까라고얘기를했습니다。そして甥がアムウェイのメンバーになったんです。그때이조카는아무에의멤버가됐습니다。今どうなってるかというとその甥がダイヤモンド DD なんです。지금어떻게되어있냐면은이거는실화인데요그조카는지금다이아몬드 DD 가되어있습니다。いつもその甥はその主婦におばさんが雨を教えてくれたことで僕は成功したということでいつも感謝してるわけです。언제나이조카는이아무에를자기한테이렇게전달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라고계속그주부님께고마운마음을가지고접하고있답니다。ですからアムウェイというのは自分ができないと思って断る仕事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함으로써이아무에는자기자신이할수없다라고느끼기때문에안할사업은아닙니다。自分ができなくてもチャンスを探してる人に伝えることもビジネスなんですね。자기자신은할수없더라도기회를찾고있는사람아주큰チャンスを찾고있는사람한테전달해주는것도이아무에의일의하나입니다。ですから私はいつもアムウェイができないって言ってる人にできる人が周りにいるでしょっていつも確認をしてます。저는그러므로서이아무에를자기는할수없다라고얘기하는사람한테너주위에는혹시아무에를하고싶은사람이없니라고꼭확인을언제나합니다。
私が雨を初めて聞いたとき、もし私が仮に雨をやってなかったとしても、私の姉には伝えてたと思います。저가야무를맨처음에들었을때만약야무를저가그때안했더라도아마저희누님한테는야무를전달을했을겁니다自分がどんなに忙しくても姉には伝えてたと思うんですね자기가얼마나바쁘더라도자기누님한테는야무를전달을했을겁니다というのは姉の人生を豊かにしてあげたいという気持ちがあるわけです왜냐하면이아무에로서그분의인생을아주풍부럽게그의인생에성공을가져다주고싶다는마음이있기때문입니다私は直接も姉に実は教えました今姉はどうなってるかというとダブルダイヤモンド DD です사실저는저희누님한테이아무에를맨처음에전달을했죠지금저희누님은더블다이아몬드입니다いつも海外旅行に一緒に行くときにあなたがあの時に雨を教えてくれてありがとうといつも言うんですね언제나아무의초대여행해외여행을갈때마다아이고너가그때아무애를가르쳐줘서너무너무고맙다라고언제나얘기를저는듣고있습니다皆様の周りで自分にはできないと言ってる人にそれで諦め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여러분주위에나는할수없다라는사람이있는것만가지고여러분은포기를해서는안됩니다このビジネスは一生懸命やってると必ず奇跡のようなことがよく起こりますから이사업은꾸준히열심히하고있으면꼭기적이일어나기마련입니다うまくいかなかったグループがたった一人の人が入ることによってそこのグループがすごく大きいグループになることは過去たくさんあります제가본그룹중에서하도해도아무애가잘안되는데단한사람이뛰기시작했을때부터그사업이굉장히잘된그룹도저는압니다実際私は雨を伝えて忙しくて雨なんか絶対できないと断った人がいました제가실제로아무애를전달한사람중에서바빠서저는아무애를도저히못합니다라는사람이있습니다その人は本当に忙しい人ですその人が言わなくても私も分かるぐらい忙しい方だったんですね그는정말로바쁜사람이었습니다그가바쁘다고얘기를안해도제가알만큼그는바쁜사람이었습니다で私はその時にたった一人でもう二人も言わないから一人でいいから誰か伝えてって言ったら一人でいいんだったらってことで伝えてくれたんですね그가저한테말하기를저는그때 그사람한테두사람이아니라도된다단한사람만전달해주면은할말이없겠다라고얘기했더니그는단한사람만전달을했습니다 今その人のグループに私はダイヤモンドが20組いるんです그로부터시작된그룹에저는지금다이아몬드가20조있습니다 ですから断られた時にすぐ諦めると可能性が消えるということですね그러므로여러분아시겠죠거절당했을때포기를해버리면은그와같은큰가능성은사라집니다예続いて5番계속해서다섯번째신보지역という言葉が大事です참을성있게라는것이죠私はテニスがすごく好きでよくテニスを見てます저는테니스를굉장히좋아하기때문에테니스시합을보기도합니다これはテニスに限らずよくスポーツの番組を出てる見てると必ず出てくる言葉なんですね이것은테니스뿐만이아니라스포츠경기를보고있을때도로나오는말이있죠それがどういうことかと今は我慢のテニス今は我慢のテニスってよく解説の方が言うんです그스포츠를해설하는분이지금은참을때입니다지금은참을순간입니다라는말을들어합니다私は何を我慢してるんだろうこの人はと思いながらいつもテニスをその解説を聞きながら見てたわけですね저는도대체무엇을참는것인가라고언제나궁금하게느끼면서그테니스를보고있었습니다相手がどんどん攻撃してくるわけです상대방이자꾸계속공격을해온상태죠その人は攻撃をされっぱなしですけども確実に受け止めて相手のコートに一生懸命返してるんです그또한상대방은공격을계속받고어떤볼이오더라도되돌려칠뿐이죠공격은안하고있는상태죠ですから自分から攻撃することができない자기로부터스스로공격을할수가없는상황이죠とにかくその相手の人が右の方に打ったり左に打ったりもう振り回してるわけですね상대방은오른쪽으로쳤다가왼쪽으로쳤다가거기에따라갈뿐이죠
그때 그 해설한 사람은 지금은 참을 때입니다. 참을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その時にちょっとしたところでその人の球が非常に相手の取りにくいところに入ったんですね。 그러고 있는 순간에 상대방이 굉장히 그 볼을 치기 어려운 어떤 곳에 그 볼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そうすると相手は非常に取りにくい球をやっと返した時にふわっと宙に浮いて自分のコートの方に来ました。 그때 그 돌려치기 어려운 공을 어떻게 해서 열심히 쳤을 때 그 공이 공중으로 떠서 자기 코트에 들어온 것입니다. そしてスマッシュをバーンと決めて1ポイント取ったんですね。 그때 스매시를 해서 포인트를 올린 것입니다. ということは自分にチャンスが来るまでずっとその人はつなげてたわけです。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한테 찬스 볼이 올 때까지 그는 계속 참으면서 되돌려 쳤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에をやってますと必ずいい時もあるしうまくいかない時もあるんですね。 이 암웨이 사업도 하고 있으면 좋을 때도 있고 또 참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よく私は meeting은 이つも 顔 出してますし, demonstration도 やってますし, もう皆さんがしてることを全部やってるんですけど、どうして伸びないんでしょうってよく相談受けます。 저는 더러 이런 사람한테 상담을 받습니다. 저는 미팅도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도 열심히 쓰고 또 제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신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전부 다 지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私は彼のスケジュールを見たんですね。そうすると本当にきちんとアムウェイをスケジュールをこなしてるんです。 그때 제가 그분의 스케줄을 봤을 때 그분은 스케줄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착실히 암호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私はその時にふと思い出したテニスの解説の言ってる言葉我慢の암호회我慢の암호회って言ったんですね。 그때 저는 그 TV 스포츠의 해설자 말을 생각했죠. 참을 암호회 지금은 참을 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彼は私の言葉を信じてくれて続けてたんですけど 最近、なんか新しく入ってきた人で非常にやる気のある人が入ってきて、今なんかグループがうまくいってるって言ってました。 그는 저의 말만 믿고 계속 참은 거죠. 꾸준히 암호회를 열심히 했더니 지금 드디어 아주 활발한 디스트리뷰터가 등록돼서 같이 암호회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うまくいかない時とかグループが伸びない時っていうのは自然に암호회ビジネスから離れていってる人が多いんですね。 잘 안 될 때 그리고 그룹이 크지 않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암웨이 사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죠. 一番怖いのは本人が気づいてないんです。 제일 무서운 사실은 본인이 여기에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そして周りからあの人は最近顔見ないねとかあの人はミーティングに来ないねって周りの人が一番知ってるんです。 주위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죠. 미팅에 꾸준히 나오다가 어떤 시기를부터 이분은 미팅에 안 나오게 됐다. 어딜 갔을까? そうなった時は成功のレールに乗るの大変なんですよ。 한번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 성공의 레일에 자기가 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암웨이というのは歯を磨くように毎日何かやることがとっても大事だと思います。 이 암웨이라는 것은 양치를 하듯이 이빨을 닦듯이 매일같이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큰 그룹이 될 계기가 있을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질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암웨이やってますと必ずなんかあの人はいいとかあの人だけはというふうに必ずまあ羨ましい気持ちが強くなると思うんですよ。ちょっと妬むってどういうんでしょうね、韓国語で。 한국말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암웨이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너무 잘 된다, 너무 부럽기 때문에 탐낼 때가 있죠, 그죠? 나ぜあの人だけが成功する? 왜 저 사람만이 성공할까? なぜ私は同じようにやってるの成功しない?
왜 나는 똑같은 아무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공을 못할까? いつも人のことをだんだん言い始めるんですね。 그때부터 상대방 얘기 그리고 또 남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そして挙句の果てには自分が成功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証明するためには他人の悪口を言い始めるわけです。 그게 심해지면은 자기가 성공을 하고 있다, 자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욕을 하기 시작하죠. 그룹の人はいつも悪口を聞かされるわけだ. 그때 당신 그룹은 이 욕을 내 듣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룹の人は一番やりたいのは悪口じゃなくて、アムエをやりたいんですね。 그룹 사람들은 이 욕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욕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아무에라는 사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ところがまたリーダーが悪口を言い始める。 하지만 그 리더는 언제나 상대방 욕만 합니다. その時にグループの人は何を思うかというと、たまたま今日は違う人の悪口を言ってるけど、私がいない時には私の悪口を言ってるのかしらと不安に思う始める。 그때 그룹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은 우연히 저 사람 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없을 때 혹시 내 욕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そうすると、だんだん人があなたから離れていくわけです。 그때부터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悪口を言えば言うほど、言った数ほどグループの人が静かに離れてい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今日は肝に銘じ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남의 나쁜 말, 상대방의 나쁜 말을 하면 할수록 그룹은 여러분을 떠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とにかく雨の世界では他人の成功は絶対拍手をしましょう。 무조건 이 암호의 세계에서는 상대방의 성공, 상대방의 잘 되는 일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내도록 하세요. あなたがいつも成功している人に拍手をする姿勢を見せているとグループの人がみんなそういう風になってきます。 여러분께서 성공하신 분을 보고 박수를 치는 박수, 큰 박수를 보내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그룹도 그 자세를 꼭 가지고 야무를 하실 것입니다. 話の話題が悪口に行くのか。 アムエをもっともっと頑張る話にするのか、あなたはどちらがいいと思いますか?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는 화제가 나쁜 얘기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 이 아무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화제로 가는 건가, 어느 쪽이 좋을까요? 続いて7番。 계속해서 일곱 번째. 思い上がってはいけない。 의시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アムエを成功してきて どんどんダイヤモンドになってきますと、なんかとても偉い気持ちになるんですね。自分はすごく偉い人になったような気持ちになるんです。 이 암호회를 계속 여러분께서 하셔서 다이아몬드 DD가 되면은 어떤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 건 아닐까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一番いい解決法はすぐに次のゴールを目標を持つことなんですね。 여기에 있어서 제일 좋은 해결법은 다음 핀 레벨을 쫓아서 하는 것입니다. 에메랄드になった瞬間に、さあ次はダイヤモンドという気持ちを持つことが大事です。 에메랄드가 된 순간에 다음은 다이아몬드라는 기분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죠. そして、もし目標も持たずに自分はダイヤモンドなんだ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気持ちになってきますと、グループの人が自分のものだと思うようになってくるんですね。 만약 목표를 안 가지고 자기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다음 목표를 안 가지고 있을 상태에 자기 그룹은 혹시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가라는 착각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룹の中で自分が一番偉いん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くるわけです。 자기 그룹 속에서 자기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이죠. でもなぜあなたがダイヤモンドになったんでしょう? 하지만 왜 여러분께서 다이아몬드가 되셨을까요? あなたがダイヤモンドになったポイントはどこから来てるんでしょう? 여러분들께서 다이아몬드가 된 PV는 어디서 올라온 PV입니까? 全てグループの人のおかげなんですね。 모든 것이 그룹의 덕택이죠. グループの人があってこそあなたのダイヤモンドがあったわけです。 그룹 사람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다이아몬드가 있었던 것이죠. 人間ってだんだんなんか大事なものの順番が変わることあるんですね。 사람이란 이 중요하다는 것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例えば
あなたの子供さんが素晴らしいあなたが買った高い食器を何かのことでガチャンと割ったとしましょう。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님들끼 자녀님들이 아들이 아이들이 여러분께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 식기를 깨어버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あなたはそんな高い食器が壊れたことですごく悔しくて子供を叩いてしまいました。なぜこれを割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이 굉장히 비싼 여러분께서 소중히 여기던 식기를 깨어버린 아이를 보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아이를 때려버렸습니다. 大事なのは子供よりも食器になったわけです。その瞬間 그때 우선순위가 약간 바뀐 거죠. 중요한 것이 그 아이가 아니고 식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気持ちの豊かな人はまず食器が割れた時に何を思うかというと、食器が割れたことよりも子供がそれで怪我がなかったかということを先にそちらの方に行くんです。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은 그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소중한 식기를 깨어버렸다는 그 사실보다도 그 식기가 깨어짐으로써 아이가 혹시 안 다쳤을까라고 느끼겠죠? 食器よりも子供が大事なはずです。 식기보다도 아이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その食器が壊れて、そのかけらが目に入って、子供が目が見えなくなったらどうします? 그 식기가 깨어져서 그 부분이 그 아이 눈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눈이 안 보이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でもあなたは子供の食器が大事なために子供を怒り叩き割れた食器をいつまでも見ている。 그때 여러분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식기를 깬 아이를 그지럼 주고 때리고 또 그 식기만 계속 생각하고 있죠. 人間というのは大事なものの順番が間違うことがたまにあります。 사람이란 살다 보면은 이 중요하다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あなたがダイヤモンドになるのも、あなたが成功できるのも、あなたを目標にしてきたグループの人がいるからです。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것도 암호에서 큰 성공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을 목표로 삼는 그룹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ですから、まずグループの人に感謝をすることですね。 그러므로 우선 그룹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あなたがいつもグループの人に感謝をしてると、グループの人はさらにあなたの成功の手伝いをしたくなるんです。 여러분께서 그룹 사람들한테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접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성공할 수 있도록 그룹 사람들은 열심히 야무의 사업을 하실 것입니다. 아무에도는와あなたとグループの人の 共同事業ということですね。 암웨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그룹과의 공동 사업입니다. いつもあなたグループの人のことを思ってあげてほしいと思います。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그룹의 여러분들을 꼭 생각하면서 암웨이를 하십시오. 続いて 8번. 해석해서 여덟 번째. 自分の利益だけを考えてはいけな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암웨이에 夢中になっていると、いつも自分の利益のことばかりが頭に入ることがあります。 암웨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いつも自分がダイヤモンドになりたい。いつも自分がルビーになりたい。 언제나 자기 자신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자기 자신이 루비가 되고 싶다. でも目標を持たない人よりは そうやって自分がいつも目標を持っていることは素晴らしいと思いますが。 물론 목표를 안 가지고 암웨이를 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암웨이를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겠죠. このビジネスは相手が成功しないと絶対自分が成功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하지만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 암웨이라는 사업은 상대방이 성공을 안 한다면 자기의 성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라운 암바사다になるということは 20人の DD가 있나요? 절대 나れない ということです. 크라운 앰버스터가 된다는 것은 20명의 DD가 탄생 안 하면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人でも DD가 되나요? あなたはクラウン アンバサダーには なれない ということです. 그 중에 단 한 명이 DD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크라운 앰버스터는 없다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いつも自分のことばかり考えてると大事なものを失ってしまいます。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 자신 생각만 하다 보면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룹의人が 아무에게 보너스를 取ってるでしょうか? あなたのグループの人たちが ボーナスを取って嬉しそうな顔してるでしょうか? そこをまず最初に見ることですね。 여러분 그룹 분들이 보너스를 받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보너스를 받아서 즐거운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이 생각을 우선 하셔야 됩니다. 그룹의人が 보너스를 取っていなければ あなただって取ってないはずです。 그룹 분들이 이 보너스를 안 받고 있으면은 여러분께서도 아마 보너스를 안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룹의人が 보너스를 たくさん 取ってれば あなたは絶対 보너스를 取ってるはずです。 그룹 사람이 많은 보너스를 받고 있을 때 아마 여러분께서도 많은 보너스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だけを 考えてると 밸런스가 悪くなります。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할 때 밸런스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続いて 9번. 계속해서 아홉 번째. 人を信じる、自分を信じるということです。 상대방을 믿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まず人を疑い始めるとキリがなくなるんですね。 우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そして勝手なことを考え始めるんです。 그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これは信頼関係というとっても大事なアムウェイのビジネスの条件です。 이것은 신뢰관계라는 아무의 비즈니스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뢰. この信頼というものがあってビジネスが大きくなっているグループはたくさんあるわけです。 이 신뢰, 신뢰라는 것이 바탕으로서 그룹이 커진 그룹은 굉장히 많습니다. まずアムウェイを始めた理由というのはあなたがやっているからという理由だけで始めた人もたくさんいると思いますよ。製品のこと、 セールス 마케팅 플랜のことが 分からなくても あなたがやってるという それだけの信頼で アムウェイを始めてる人はいると思います。 아무웨이를 여러분 그룹 분들이 시작하는 이유로서 물론 제품이 좋다, 세일즈 마케팅 플랜이 좋았다 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보시고 그분들은 아무웨이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웨이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웨이를 시작했건죠. そして自分を信じるという言葉ですけども 自分を信じる というより自分の可能性を信じ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 즉 자기의 가능성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뭐自分が信じられなくなったら雨は終わりです。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되면은 이 암회는 끝입니다. 私は雨のビジネスを最初に聞いた時によし自分はクランバサダーになろうと決めました。そして自分は必ずクランバサダーになるんだと信じたわけですね。 제가 이 암회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자기는 꼭 크라운 암바사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자기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믿었습니다. その思いが強ければ強いほど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諦めないわけです。 그 마음가짐이 세면 셀수록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아마 포기를 안 할 것입니다. 例えば 映画なんかでもそうですね。 最初から見てると最後は気になりますけども 間違って私よく飛行機で映画見ますけども時間の関係で結論先見たりすることあるんですよ。 영화도 그렇죠. 처음부터 영화를 보면 계속 그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도중부터 보거나 그리고 결론부터 봤을 때 이 영화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가를 자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そして結論が先あって、こういう映画なんだと思って、そしてそれが終了して、しばらくしてスタートするんですけども、結論がずっと頭に残ってるんですね。 그때 결론을 보고 영화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은 아 이런 영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화가 다시 시작돼도 안심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타모 지분과 영화 스타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께서도 자기 자신이 영화 스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은 다이아몬드になるという 영화なんです. 결론은 여러분께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この映画を楽しむためにはまず 前半は最悪なことが起きてないとダメなんです。 이 영화를 정말로 여러분께서 즐기자면은 첫 부분에는 많은 모험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야만 이 영화가 재밌어지겠죠. 뭐 見てる人がこの人はダイヤモンドはならないだろうなと思うとこまで演じないといけないわけです。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혹시 다이아몬드가 안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까지 여러분은 연기를 해야 됩니다. そしてあなたが最後で
かっこよくするには断る人がいっぱいいないとダメなんです。 그리고 여러분께서 마지막에 아주 멋진 끝장면을 보여주고 싶다면은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야 많을수록 그 영화가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은 뭐 최악です. 그러니까 첫 부분은 아주 최악입니다. そして ラスト シーン あなたが グループの人に花束をもらってるところで終わる映画です.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께서 여러분 그룹 분들한테 꽃다발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있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날 것입니다. それが一番いい映画なんです. 이게 제일 좋은 영화죠. あなたが 最初から全員がサインをし、全員がポイントを出し、もう最初の5分でダイヤモンドになった時に、この映画は何も面白くないんですね。 하지만 이 영화가 만약에 시작한 그 순간부터 등록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모두가 다 PV를 올리고 너무너무 잘 되면은 그 영화가 5분 만에 끝나겠죠. 감동する 場所가 전혀 ないんですよ. 감동할 장면이 하나도 없겠죠. やっぱり映画はどこかでもう悲しい気持ちになったりするから最後が感動があるわけですよ. 영화라는 것은 어느 장면에서 꼭 슬픈 장면 또 잘 안 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영화를 作ったとして最後のシーンをイメージしてみましょう. 자, 여러분께서 이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마지막 장면을 이미지 해 보세요. それもとってもいいイメージをすることですね. 그것도 아주 좋은 이미지를 하셔야 됩니다.